안녕하세요. 전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 건데요. 제목은 다 이루었다. 다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예요. 읽어드릴게요.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모함했어요. 예수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위험한 사람입니다.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. 그것이 사실이냐?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. 나는 왕이다.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니다. 예수는 죄가 없다. 빌라도가 선언했어요. 이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곧 석방하겠다.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외쳤지요. 그를 죽여라! 네, 예수님도 힘드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빌라도는 군인들을 시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도록 했어요. 또 등에는 십자가를 지운 채 언덕으로 올라가게 했지요. 예수님이 풀어주기 원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? 3번이죠. 언덕 위에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. 그리고 두 죄인들 사이에 높이 매달았어요. 네. 예수님은 억울했을 것 같아요. 사울 왕을 위해 연좌다라는 다이아몬드를 찾았어요. 정오 즈음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. 예수님의 친구들은 울고 있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조롱하며 비웃었지요. 네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면서 왜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느냐?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. 아버지, 저들을 용서하소서. 네. 예수님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.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다가왔을 때 눈을 감고 말씀하셨어요.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그의 위대한 사랑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모두 마치셨어요. 우리 위에 예수님 돌아가셨죠?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한 명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새 무덤에 넣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어요. 길고도 긴그 슬픈 금요일은 이렇게 끝났어요.
다이아몬드. 절제라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. 예수님의 환상,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나요? 예. 예수님은 무덤에 못 계셨어요. 맞죠? 활동을 해볼게요. 뒤죽박죽 이야기. 맨 뒤에죠? 맨 뒤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. 여기, 여기, 이거는 여기, 이건 여기, 이건 여기, 이건 여기. 처음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? 하나, 둘, 셋. 네, 사진 찍혔어요. 네, 오늘은 다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. 재밌었나요? 그럼 또 다음번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. 그럼 안녕!